그때 널 지나야 최희의 별자에서 우리 구해준 사람 말해 라이아! 라이아! 감기 타. 다신 모를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죽어도 잊지 못해. 케이한테 빌부터 목숨을 구걸한 그날을. 그날이 내 악몽의 시작이었어. 그놈을 국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내 영혼을 부시고 갈아 넣었어. 케이를 선택한 내 판단이 옳아야 했으니까. 근데 그날 우연히 그걸 봐버렸어. 내가 가져온 K의 하드디스크엔 이희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어. K는 자신을 버린 심룡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희소의 능력을 훔쳐와야 했고 이희소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어. 그래서 담임도 죽인 거야.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당장 부셔버려야 했어. 그래도 엄마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 그 눈빛을.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잊을 수 없었으니까. 싶었어. 나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전에 K부터 죽여야 했어. 담이의 마지막 모습이야. 근데 거기에 이걸 지금 못하니 버러지 새끼. 감기 딱 당신이 있었어. 당신이 살아서 담이를 보고 있었어. 담이의 마지막 모습을. 담이가 딸인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울고 있었어. 운명처럼. 당신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신께 빌었어. K를 죽이기 전까진 날 데려가지 말라고. 그게 인간이 아닌 내게 남은 마지막 소원이었어. 니가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딸 심장에 방아쇠를 당긴 이희소에 비하면, 남편과 자식을 잃고 불에 타 죽은 박난영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K를 속이기 위해선 단시간에 일어나고 걷고 뛰어야 했어. 죽으림을 다해 버티고 또 버텼어. 그리고 세이브 대표 황찬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했어. 무슨 일로 날 찾아오신 거죠? 당신이 티키타카를 원한다는 거 알아요. 날 도와주면 당신한테 티키타카를 줄게요. 내 지분도 전부다. 대신 나한테 세이브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넘겨요. 미치는 거래는 아닐 텐데. 그렇다고 딱히 탐나는 거래도 아니네요. 하나 더. 한 문에까지 얹어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쩔 수 없이 최악보단 차악을 택한 거야. 황찬성 악마일지라도. 그렇게 난 매도사가 됐어. 박난영인 척 민도혁 앞에 나타나 민도혁이 나와 그들을 벌해주길 바랬어. 금라인 복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혁아, 메두사가 누군지 찾았어. 뭐? 금나이였어. 형, 그 무슨 말이야? K의 별장에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도 금나이였어. 그때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고. 우리를 도와준 이유가 뭐야, 금라이가? 이거 분명히 속셈 있었을 거야. 황찬성까지 이 판에 끌어들었어, 금라이는. 만약 후회하고 있다면,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라면, 이제 와서 금라이의 악행이 용서받을 순 없어. 절대로. 안심해도 돼. 금라이가 싸그리 다 갖다 버리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지셔도 되고. 여보세요? 나 차주란인데. 아따, 차선생 오랜만이구만. 먼저 전화를 나하고. 내 빚이 다 상환됐다는 게 뭔 말이에요? 방금 문자 받았는데. 에이, 그거 아까 금라이 대리인이 와가지고 싹 다 상환해버렸다는 게. 금라이가요?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차선생 돈 말고 나 안 먹겠다던데. 괜히 차선생한테 돈 빌려줬다가 피해보는 피해자들 없어야 된다. 그 양반 성격 깔끔하대. 예, 알았어요. 아,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 박스 놔두고요. 금라이. 너 뭐야? 네가 내 빚을 왜 갚아줘?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너 설마 처음부터 죽을 작정이었어? 왜? 대체 네가 왜? 몸은 괜찮아? 이렇게 막 밖에 나와 있어도 돼? 너한테 아직 말 못한 게 있어.
그때 저수지에서 심준석 대신 죽은 사람. 네 동생 정수야. 미쳤어 다들. 그걸 왜 이제 말해? 누구 짓이야? 케이지. 역시 금나이가 도왔겠지. 금나이 그 여잔 죽어뒀어. 맞아. 근데 그렇게 죽어선 안 됐어. 적어도 황찬성한테 당하고 갈 사람은 아니었어. 나를 살려준 게 금나이야. 살려줬다고 이러는 거야? 감격이라도 했어?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케이든 금라이든 다 똑같은 사이코패스야. 내 엄마랑 동생을 죽인 미친 또라이들이라고. 단번에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있어. 엄마? 뭔데? 기타기 형한테 금라이가 남긴 편지야. 고백할 게 있어. 모네 엄마 살아있어. 모네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그 여잔 차마 어쩌지 못했어. 엄마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자기 아들이 눈앞에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나한테 고맙다고. 무영고 여자 시신 하나 구해와. 최대한 빨리. 오랜만이다 소연아. 잘 지냈니? 저희 집은 무슨 일로? 네가 날 좀 도와야겠어. 일단 짐부터 쌀까? 이모, 모네 엄마야. 네? 당분간 네가 돌봐. 절대 누구 눈에도 띄어선 안 돼. 핸드폰도 금지야. 먹을 거면 사다 날라. 불편함 없이 돌봐드려. 근데 재수없게도 황창성 그 인간한테 들켜버렸어. 지금은 황창성이 데리고 있어. 당신이 모네 엄마를 찾아줘. 그 여잔 죄가 없으니까. 엄마가 살아있었어? 이거 진짜야? 이 편지 사실이냐고? 장담 못해 나도. 근데 확인해볼 가치는 있어. 황찬성이 개자식이 우리 엄마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쇼를 한 거야? 이 미친 새끼! 흥분하지 마. 놔! 놔! 아니, 아닐 거야. 다 거짓말일 거야. 그 여자가 우리 엄마를 왜 살려? K와 달라 금라이는 적어도 마지막은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다 죽이고 혼자 먹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차주란 돈도 훔친 거고 그러다 천벌받아서 혼자 죽은 거야. 금라이는 처음부터 거기서 죽을 생각이었어. 이해 못했어 나도. 금라이가 메두사라는 것도. 근데 사람은 누구나 변해. 깡패 새끼였던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듯이 금라이도 한 번은 그러지 않았을까? 듣기 싫어! 네가 그 여자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짓거려!
만약에 내 뼈가루를 한 줌이라도 찾게 된다면 다미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버려줘. 죽어서라도 마주치는 일 없게. 쓸데없는 걱정인가? 다민 천국에 난 지옥에 있을 거니까. 다미야, 천국에서 엄마 아빠 만났지? 거기서 행복해야 돼. 자수란 빚도 다 해결했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언제부터 의족을 한 거야? 왜 숨긴 거야? 뭘 얻겠다고 그런 짓을 벌여? 날 그렇게 미워해놓고 우리 엄만 왜 살렸어?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누가 준 줄 알았어요. 누군데? 보조개 대표님이요. 예전부터 쭉 잘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금라이가 왜 그랬을까? 왜 이 스케치북을 한나한테 줬을까? 그 속은 금라이 그 여자만 알겠죠. 앞뒤가 맞지 않잖아. 금라이는 한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한나를 써먹을 거였으면 매트한테 먼저 알렸어야 돼. 근데 오히려 한나를 숨겨주고 있었어. 후회했던 걸까요? 후회? 다미 일이요. 한나를 찾아갔을 때만큼은 한나가 다미 대신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쩜 그랬을까? 금라이도 엄마였을까? 그랬을까?
네 부탁 하나는 못 들어줄 것 같다. 담이 옆에 있어도 돼. 담이 만나서 네가 직접 용서 빌어. 담이야. 중에 공동묘지라니 너무 으스스하다. 자기 나 쫓아온 거야? 혹시 의처층인데? 뭔 소리야. 나도 문자 받고 온 거야. 의처? 묻지 마요. 나도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 적어도 한 발자국씩은 우리를 움직였으니까. 애기들아, 엄마가 물 더 줄까? 이게 뭐지?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 다미같이 보호받지 못한 아이, 그들을 위해 내 돈을 써줘. 평생을 미워해서 미안했어, 강기타. 그리고 당신 딸을 미워한 것도.